지금은요, 한국사의 새로운 센세이션, 민석쌤이 한 줄 더 왜 빠져들다의 민석쌤입니다. 자, 우리가 한능검을 준비하기 앞서 1번부터 50번까지 이 한국사 총 50문항에서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출제 포인트들을요, 조금 흐름에 걸맞게 선생님과 함께 짚어보는 영상입니다. 자, 정말 한국사 공부량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출제 포인트는요, 분명히 정해져 있거든요. 여러분들, 선생님과 함께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초스피드 흐름 잡는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PDF 파일을 통해서 선생님이 함께 페이지별로 적게는 3가지 정도, 많게는 4~5가지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을요, 쏙쏙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리는 영상입니다. 자, 먼저 우리 역사 이전의 시대를 우리가 선사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한능검 시험에서 항상 1번 문제로서 어김없이 나오고 있죠. 자, 역사 이전의 시대인 선사시대 때는요, 말 그대로 선사, 기록이 없는 시대, 기록보다 앞선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1번 문제, 이 구석기, 신석기, 이 선사시대는요, 항상 뭐가 나온다? 기록이 나올 수 없다. 그렇지, 바로 사진이 나옵니다. 사진. 자, 사진이에요, 사진. 맞습니다. 유적과 유물, 특히 이제 구석기, 신석기를 대표하는 이제 유물들이 나오겠죠? 맞죠? 자, 사진을 잘 봐야 되는데요. 자, 구석기는 우리가 뗀석기를 사용했고, 자, 신석기는 간석기를 사용했다. 맞죠? 이 구석기와 신석기는 뭐 보라고요? 사진이다. 자,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가는데, 맞죠? 특히 이제 청동기 시대 때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출현했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겠고요. 마찬가지로 고조선의 세력을 알 수 있는 유물, 또 사진이 나온단 말이죠. 뭐 고인돌이라던가 비파형 동검이라던가, 맞죠? 자, 그리고 철기시대까지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자, 사진을 보자고 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거 여기에서는 사진을 좀 중점적으로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맞죠? 자, 우리 특히 한능검 시험은요, 컬러풀하지 않습니까? 사진 짜잔. 자, 구석기를 대표하는 유물입니다. 주먹도끼, 그 다음에 이런 개자 붙는 주로 뗀석기를 사용했다. 승뱃지르게 후기 구석기의 대표 유물로서 또 시험에 요즘 잘 나오는 유물입니다. 그 다음 가락받기, 그래서 조개껍데기 가면, 그 다음에 뭐 빗살무늬 토기라던가, 맞죠? 자, 그 다음에 이 돌칼 조심하세요. 돌칼이라고 해서 돌 석기라고 하면 안 돼요. 석기 시대 아니고요. 맞습니다. 청동기 시대였죠? 그 다음에 무늬 없는 토기, 민무늬 토기라던가, 그 다음에 앞서 이야기했던 비파형 동검, 고인돌, 청동기의 대표적인 유물입니다. 자, 철기 시대 때는 세용 동검과 더불어서 명도절이라는 화폐, 중국과 교류했다라고 하는 어떤 흔적이고요. 자, 거푸집을 통해서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를 일으켰던 게 또 우리 철기 시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제 역사의 시작인데요. 역사의 시작.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바로 단군 할아버지가 찾아보신 바로 고조선입니다. 고조선. 자, 고조선의 배경 중에서 여러분들이 건국 신화를 알고 계셔야겠고요. 자, 이 고조선의 건국 신화가 담긴 대표적인 우리 기록이 바로 삼국유사이죠. 삼국유사. 자, 저 뒤에 가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구분하는 것도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거고요. 자, 이 고조선의 흥망성쇠가 바로 시험 문제 나옵니다. 고조선의 어떤 발전과 그 다음에 멸망. 요 과정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시험에서 정말 자주 출제되는 고조선의 출제 포인트가 바로 위만조선이에요. 위만조선 이후에 중국의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게 되었고, 맞죠? 그리고 고조선이 강성하게 주변 지역을 복속하면서 세력을 뻗쳐나갑니다. 그러다가 당시 동아시아 최강국이었던 중국의 한나라와 중계무역을 두고 대립하다가 결국 한나라한테 멸망했다라는 스토리야. 맞죠? 그리고 우리 한능검 시험에서 또 자주 출제되는 고조선의 출제 포인트가 바로 팔조법입니다. 팔조법. 뭐라고요? 팔조법. 이 고조선의 팔조법 중에서 오늘날 세 가지가 전해지고 있죠. 그 내용을 통해서 고조선이 신분사였다, 농경사였다, 이런 거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사료 문제로서 그런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된다는 거. 특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위만조선. 위만이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건너와가지고 고조선을 장악하고 본격적인 철기 문화를 수용해가지고 한나라와 중계무역을 두고 대립하다가 결국 한나라에 의해서 멸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고조선 역시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발전했고 철기 시대까지 쭉 이어가기 때문에 이 시대를 관통하는 유물들이 여러분들 시험에서 자주 출제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능검은요, 사료 분석도 중요하지만 또 사진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적과 유물을 통해서 그 시대를 유추하는 게 이 한눈감의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고조선이 멸망하고 나서 우리 한반도에 여러 국가들, 여러 나라들이 성립되게 됩니다. 부여, 옥저, 동해, 마변진, 사만이라고 하는 이런 여러 나라들이 성립되게 되죠. 자, 여러 나라는요, 뭐니뭐니 해도 여러분은 지도를 보셔야 됩니다. 지도. 자, 고조선 이후에 성립된 여러 나라들. 그러면 여러분 이 여러 나라는요, 당연히 철기 문화일까요? 청동기 문화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철기 문화죠. 왜? 고조선이 청동기 문화에서 시작을 했고 철기까지 쭉 이어가다가 결국 한나라한테 멸망했다라고 했잖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조선 이후에 들어섰던 이 여러 나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이런 나라들은요, 철기 문화를 통해서 형성이 됐다라는 거야. 인정? 오케이. 자, 그래서 철로 인한 문화 확산, 즉 철로 된 농기구라던가, 맞죠? 철로 인한 무기 등으로 인해서 자 생산량이 급증하게 되고요. 전쟁 등이 활발해지면서 이 시대 사람들은요, 하늘에 뭔가 바라고 기원하고 열망하는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맞습니다. 하늘에 특별한 이벤트를 하게 됩니다. 그 하늘에 지내는 이벤트를 우리가 제천행사라고 하죠.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행사, 제천행사라고 하죠. 맞죠? 제천행사. 부여의 제천행사, 고구려 제천행사, 동해의 제천행사, 꼭 암기해 주셔야 된다는 거, 출제 포인트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 이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 이런 여러 나라들의 위치와 더불어 가지고 여러분들 특징들까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천행사는 물론 이거니와 각 나라의 풍습들 있죠. 예컨대 부여 같은 경우는요, 뭐 열두배법, 우점제법 이런 게 있었다. 고구려는요, 서옥제라고 하는 혼인 풍습이 있었고, 옥저 같은 경우는요, 민며느리제, 뭐 골장제. 선생님의 풍부한 암기 비법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꼭 교재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해 같은 경우는요, 무천이라고 하는 제천행사 말고도 책화, 시족사의 어떤 그 특징을 보여주는 조계원이라던가, 아, 이런 모습들이 있고, 사만 같은 경우는요, 항상 시험에 출제되는 게 바로 제사와 정치를 분리했다라고 하는 재정분리사였다라는 특징을 시험에서 자주 출제하죠. 맞죠? 특히 이제 제사 지내는 군장이라던가, 아, 제사 지내는 그 천군이라고 하는 직책 이름이라던가, 그 다음에 제사 지내는 장소였던 소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할 필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 국가 고조선, 그 다음에 여러 나라, 그리고 여러 나라들을 뿌리로 해가지고 이제 바야흐로 삼국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거죠. 자, 삼국시대입니다. 우와, 여기 정말 어렵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많은 학생들이, 많은 수험생들이 우리 한국사 관련 시험에서, 특히 우리 한눈검 시험에서 처음 딱 마주하는 큰 문턱이 바로 이 삼국시대 파트입니다. 어렵죠. 왜 어렵냐면, 일단 고구려, 백제, 신라를 따로따로 공부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또 통으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어려웠고요. 보시다시피 삼국시대 여러 왕들의 순서 업적을 통해서 그 시대를 읽어내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곤혹스러워 하는 파트입니다. 하지만 선생님과 함께 큰 흐름을 따라서 여러분들 출제 포인트들을 분명히 여기서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삼국시대 출제 포인트는요, 크게 선생님이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니뭐니도 왕입니다. 이 왕을 통해서 각각 나라의 왕의 순서와 업적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파악하셔야 되고요. 여기를 마스터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엮는 거야. 엮는 거. 엮는단 말이 무슨 뜻이냐면, 고구려 광개토대왕 시기 때 신라 뇌물마립간에게 도움을 주었다라는 어떤 이렇게 연결 스토리. 그리고 장수왕, 고구려 장수왕이 백제를 공격하여 백제 개로왕을 죽이고요, 백제 수도 한성을 뺏었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6세기 무렵 가가지고 신라 진흥왕이 백제 성왕을 죽였다, 관산성 전투. 이렇게 엮을 수 있는 거, 연결고리 잡는 거죠. 연결고리 연결 잡아야 되는 거죠. 연결, 연결.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전성기를 중심으로 또 공부하면 좀 더 역사 학습을 할 때, 우리 한국사 학습할 때 좀 더 매끄럽게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성기. 자, 전성기입니다. 아세이션 암기 비법인데요. 숫자 4, 5, 6을 떠올리고요. 백고신을 떠올리세요. 숫자 4, 5, 6. 이게 줄기야.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가 왕들이 많고 순서가 복잡하다면 크게 전성기를 갖고 줄기를 딱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닥을 칠한 말이야. 자, 4세기, 5세기, 6세기 전성기 순서인데요. 4, 5, 6, 4, 5, 6, 백고신, 4, 5, 6, 백고신, 백고신, 흰색 고무신이죠. 아, 이건 검정 고무신이고. 미안해요. 자, 백고신.
4세기 때 백제가 전성기를, 5세기 때 고구려가 전성기를, 6세기 때 신라가 한반도의 전성기를 주름잡게 되죠. 백제 전성기 4세기, 4세기 백제 근초고왕, 5세기 고구려 고구려 광개토대왕 and 장수왕, 그 다음에 6세기 신라 전성기 바로 진흥왕이죠.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 선생님은. 시험 문제에서 삼국시대 출제 포인트가 분명히 정해져 있다면 바로 여기입니다. 전성기. 당연히 당연히 여러분 지도를 통해서 그 시대의 전성기를 누가 달리고 있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 더 추가한다면 이 전성기 때 뭐랑 같이 봐라? 맞습니다. 지도, 지도, 지도. 우리 역사는 자료, 이 풍부한 자료, 즉 유적과 유물 사진뿐만 아니라 이 이미지, 자료, 지도를 통해서 그 시대를 읽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고구려 왕들 쭉 이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 이 초스피드 흐름 특강에서, 이 흐름 강좌에서 우리가 일제강점기 거쳐서 현대세까지 쭉 달려나가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 여기서 지금 수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어떻게 한다? 왕들의 순서를 잡고, 맞죠? 그 왕들의 업적을 파악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엮어야 된다는 거, 엮어야 된다는 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백제 근초고왕이 고구고왕을 죽였다, 이렇게 엮을 줄 알아야 되고, 자, 광개토대왕이 저 밑에 신라를 구원해줬다라는 내용, 그리고 장수왕이 백제 개로왕을 죽였다는 내용,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넘겨볼까요? 맞죠? 이렇게 또 나와 있죠? 자, 요 페이지가 지금 여러분 삼국시대 학습안에 대해서 거의 모든 내용들이 다 녹아있는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교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고구려 백제 신라 왕들을 선생님이 쫙 순서를 통해서 엮었습니다. 엮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자, 백제 근초광이 고구고왕을 죽였다. 평양성전투죠. 이렇게 연결고리 잡는 거고요. 자, 광개토대왕이 신라 내무랑을 구원해줬다. 이렇게 연결고리 잡는 거죠. 맞죠? 그 다음, 뭐 나제동맹도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장수왕이 개로왕을 죽였다. 또 이렇게 연결고리 잡을 수 있는 거고, 자, 신라 소지마립간 때 백제 동서왕과 혼인동맹을 했다. 우리 이게 순서가 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는 기본적으로 가닥을 잡으시고요. 요 내용들은, 저 요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요 내용들. 여기는 선생님이 교환했다 넣는 것처럼, 우리 교재에다 넣는 것처럼 심한 내용입니다. 심한 내용, 심한 내용.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또 삼국시대 이후에, 자, 6세기 때 고구려 영양왕 때 수나라와 전쟁을 벌이고, 맞죠? 보장왕 때는 당나라와 전쟁을 벌이고, 이른바 고구려와 중국 세력 간의 수당전쟁, 시험에서 또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죠. 자, 그리고 요즘 한능검에서 정말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가 또 삼국시대입니다. 삼국시대. 아, 삼국통일이죠. 삼국통일. 삼국통일 과정. 자, 그래서 삼국시대 때는 삼국시대 통일 전까지 일단 왕들을 쭉 엮어야 되고요. 마지막에 삼국통일 과정을 또 자주 출제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라 진흥왕 때 백제 성왕을 죽였다. 관상성 정투.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통일 이후에 신라 모습. 너무나 중요한 왕이죠. 뉴스페이퍼 킹! 바로 신문왕입니다. 자, 신문왕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사 자주, 한국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국왕들 중에서 정말 열 손가락이 드는, 조금 오버해서 말씀드리면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정말 자주 출제되는 A급 왕입니다. 신문왕의 업적과 신문왕 이후에 신라 중대의 어떤 전성기 모습, 통일 이후의 전성기 모습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랬던 신라가 내리막길로 곤두박질 치는 모습까지, 또 요즘 신라 하대, 신라 말의 모습도 자주 출제가 되니까, 자, 신문왕 전은 통일, 신문왕 이후는요 통일 신라 이후의 모습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지만 한반도 북쪽에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 바로 발해의 역사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에서, 우리 한능검 시험에서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발해 같은 경우는 전성기를 위해 달려가죠. 자, 처음에 무왕, 물론 발해 대조영이 나라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 문왕, 대조영 이후에 무왕, 문왕, 그 다음에 선왕, 전성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무왕, 문왕, 선왕의 업적 내용들을 확인을 하셔야겠고요. 자, 무왕과 문왕 같은 경우는 그 시대의 연호까지 좀 캐치하시면요, 여러분들 정말 고득점으로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신라 이후, 신라 신문왕 이후에 쭉 잘 나가다가 해공왕 이후부터 이제 내리막길 가게 되는 신라의 급격한 추락 모습까지 확인을 하셔야겠죠. 자, 원성왕 때 뭐 독서삼풍가가 있었고, 헌헌 김원창의 난, 그 다음에 뭐 그 사이에 장보고의 난도 있습니다. 장보고의 난.
그 다음에 뭐 진성여왕 때 최초의 농민반란이라고 할 수 있는 원종과 애노애난 이렇게 내용을 확인하셔야겠고요. 자, 그러다가 이 신라 말에 급격하게 추락한 신라의 정치 상황 속에서 호족이라고 하는 지방 세력들이 성장하게 되고요. 결국 신라가 세 개로 다시 쪼개지게 되죠. 후고, 고려, 후백제, 그 다음에 신라. 이 후삼국 시대의 마침표가 바로 고려라는 나라이죠. 민족의 재통일 고려입니다. 고려. 자, 고려. 지금 이 페이지에서, 이 고려 전체 이 페이지에서 출제 포인트를 선생님이 세 가지, 아니요, 다섯 가지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태조왕건. 두 번째는요, 고려 광종. 세 번째는요, 고려 성종. 네 번째는요, 바로 공민왕입니다, 공민왕. 아, 선생님, 뭐, 다섯 가지 중에서 네 개 말씀하셔버렸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하나야, 하나 알았죠? 자, 태조왕건, 광종, 성종, 그 다음에 원 간섭기를 끝내고 고려의 자주개혁을 일관했던 바로 공민왕. 자, 항상 시험에 나오는 이 네 명 중에 한 명.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네 명 다 나온다고 해서 이상하지 않겠지만 이 네 명 중에서 최소 한 명은 무조건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출제 포인트는 이 고려 전기 중기 때 있었던 자, 문벌귀족 사회. 이 시대를 잘 물어보죠. 자, 고려는요. 지배의 세력에 따라서 공부하면 참 편한데요. 고려 초기에는요. 호족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집권 세력이었고 그다음에 이들이 문벌귀족화가 됩니다. 그러다가 무신들에 의해서 뒤집힘을 당하죠. 이게 고려의 역사를 바꿨던 무신정변인데요. 고려의 세 번째 지배 세력이 무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간섭기라고 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원나라를 등에 업고 성장한 세력들, 이들을 우리가 친원파 세력들, 어려운 말로 권문세족이라고 합니다. 권세 있는 가문, 세력이 있는 족속들. 권문세족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들을 비판하면서 새롭게 떠오른 개혁 세력들을 우리가 신진사대부라고 하죠. 이들은 성리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상을 통해서 고려의 모순을 해결하려고 했었죠. 자, 고려를 호족, 문벌귀족, 무신, 고문세족, 신진사대부 이렇게 지배세력을 중심으로 시기 구분을 하신 다음에 학습을 하시는 게 고려를 완벽하게 학습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자, 따라서 자, 출제 포인트 첫 번째는요, 고려 왕들을 잡는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출제 포인트는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벌귀족 사회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겁니다. 자, 이 문벌귀족 사회의 여러 가지 모순들이 나중에 발생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이자겸의 난, 두 번째가 묘청의 난, 그 다음에 이 무신정권이죠, 무신정권. 오케이? 그래서 출제 포인트 세 번째는요, 이 무신정변 스토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신정권기, 여기를 이해하는 거죠. 여기는 권력자와 권력기구를 통해서 당시 이 시대에 있었던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해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바로 반란입니다. 하층민들의 반란이었죠. 저항들. 뭐 망이 망소이의 난, 김삼이 효심의 난, 그 다음에 최초의 신분해방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만적의 난. 여기 이제 출제 포인트 세 번째입니다. 됐죠? 자, 첫 번째 뭐라고요? 고려는 왕을 때려잡아라. 태조, 광종, 성종, 공민왕 중에 한 문제 반드시 나온다. 두 번째 포인트는 뭐라고요? 이 문벌귀족 사회를 이해하라는 거. 맞죠? 세 번째 포인트는 뭐다? 무신정권을 이해하라는 거야. 됐습니까? 좋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출제 포인트입니다. 바로 원간섭기입니다. 원간섭기. 원간섭기. 이 원간섭기를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 자, 뭐 영토가 축소당했다. 영토가 축소당했다. 뭐 쌍성총관부라던가. 그 다음에 정동행성. 그 다음에 충땡왕. 이해됩니까? 뭐 권문세족 키워드. 그 다음에 변발호복. 이런 키워드들. 이해되죠? 뭐 수탈당했다. 응방. 이런 키워드들을 통해서 고문세족 시기, 즉 원간섭기 시기를 이해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신진사대부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마지막 출제 포인트는 바로 이 고려의 사회, 경제, 문화입니다. 특히 우리 고려를 불교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이 화려한 불교 문화, 또 이 불교 건축물들, 특히 석탑이라던가 불상이라던가 사찰, 건축, 절들 이런 모습들은 여러분들 이미지를 통해서 사진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죠? 그걸 통해서 고려 문화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고려의 예성강이라는 하구의 벽난도라고 하는 국제무역항구. 그 다음에 뭐 요즘 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게 고려 경제에서 활구, 은병을 물어본다던가. 맞죠? 목화 이야기하면서 고려의 사항을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본다던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출제 포인트 5가지 중에서 선생님이 지금 한 가지 빼고는요, 전부 다 정치라는 거야.
맞아요. 결국 이 한국사 시험 자체가 정치사를 중심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였죠. 자, 왕들, 문물귀족 사회, 무신정권기, 원간섭기, 그 다음에 사회경제 문화 중에 살아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고려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가 바로 조선인데요. 조선. 조선왕조 500년 역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고려시대처럼 흐름에 따라서 먼저 식의구문을 해놓고 학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흐름 한번 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 초기 15세기죠. 15세기. 자, 이때 정치 세력들 우리가 훈구라고 합니다. 훈구. 그 뿌리를 급진파 신진사대부로 두고 있었죠. 자, 그리고 조선이 어느 게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16세기 때 유교정치 합류한 바로 사림 세력들이 정계의 일색을 이루게 되죠. 사림. 그래서 이 훈구와 사림 간의 격돌, 사화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갑기을, 사대사화는요, 내용과 더불어서 시기까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시기를 알라는 게 연도를 외우라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어떤 시기 때, 어떤 사화가 어느 왕때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사화 앞뒤에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흐름을 파악하라는 거. 그 다음, 이 사림이 임진왜란 전후 붕당정치라고 하는 프레임 속에서 또 정치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죠. 말 그대로 17세기 때 붕당정치기입니다. 이때 나오는 키워드가 뭡니까? 맞습니다. 바로 예송과 한국이라고 하는 키워드죠. 맞죠? 학생들이 가장 또 어려워하는 파트인데요. 붕당정치 속에서 예송과 한국이 나타났다. 현종 때, 숙종 때, 그 황국이 발생했을 때, 예송이 발생하고 황국이 발생했을 때, 서인과 남인의 어떤 정권이 어느 쪽으로 기울었다, 다시 이쪽으로 기울었는지, 왔다 갔다 했는지, 그걸 꼭 파악하셔야 되고요. 18세기 때, 바로 영조와 정조의 탕평정치 시기가 나옵니다. 그 영조와 정조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A급, S급 임금들이죠. 영조와 정조의 탕평정치를 구분하셔가지고 이분들의 업적을 정확히 암기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또 문제에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이죠. 자, 영조, 정조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우리 고려에서 태조, 광종, 성종, 공민왕이 있었다면 조선 후기 때는요, 사실상 영조, 정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조선 전기 때는 태태, 세세, 성이죠. 태태, 세세, 성. 태조, 태종, 세종, 세조, 성종. 이 다섯 명의 군주들을 또 시험에 자주 출제하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또 왕을 공부하라는 거죠. 왕. 그리고 우리가 조선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흐름이 바로 왜란과 호란이라고 하는 대외 관계에 있어서 국직국직 간 바로 전쟁이었죠.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우리가 왜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후금과 싸웠던 정묘왜란과 후금이 나중에 청나라가 되는데 그 청과 싸웠던 병자호란, 즉 정묘란과 병자호란, 이 호란을 우리가 호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왜란과 호란, 이 양란을 여러분들이 또 단독 문제로서 나올 수 있는 걸 대비하셔가지고 공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또 지도와 같이 연관돼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지도 파악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자, 그다음 조선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넘어갈 게 아니라 선생님 두 가지 정도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역사에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정치를 중심으로 이렇게 봤다면 마찬가지로 사회, 경제, 문화입니다. 특히 우리 조선의 문화는 유교 정치, 유교의 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고려는 불교의 나라라면 조선은요, 유교의 나라야. 성리학의 나라란 말이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이왕과 이의를 또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흐름만 잡으려고 하다가 욕심으로 또 여러분들께 더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갑자기 지금 머리에 번개가 맞은 것처럼 갑자기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겠다는 그런 욕심 속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미 넘어가 버렸지만 삼국시대 때 온효와 의상 잡으셔야 됩니다. 온효와 의상. 오케이? 그다음 고려시대 불교의 나라라 그랬죠? 고려의 대표 승려인 바로 의천과 진을 비교해서 잡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다시 보라고요? 우리 삼국시대 때 온효와 의상이라고 하는 이두 승려를요, 이 고승을요, 비교하셔야 되고요. 고려시대 때는요, 의천과 진우를 비교하셔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 조선의 대표적인 성략자, 율곡 이유와 퇴계 이양을 비교하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좋아요. 자,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 문화는 또 성략 중심으로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 이걸 여러분들이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조선 후기의 문화입니다.
미안. 경제입니다, 경제. 경제예요. 조선 후기의 경제예요, 경제. 우리 역사학계에서는 조선 후기의 경제를 이른바 근대의 태동기라고 할 만큼 굉장히 큰 변화, 근대를 향한 지향점을 보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두고 있거든요. 조선 후기의 경제. 대동법의 시행이라던가. 맞죠? 이양법, 즉 모내기법의 전국화로 인해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는 등 또한 민영수공업의 발달이라던가. 맞죠? 장시 확산이라던가. 맞죠? 이런 여러 가지 자본주의의 어떤 씨앗이 보였던 게 조선 후기의 경제학. 그러니까 우리 학능검이라고 하는 이 공식적인 시험에서, 이 권위 있는 시험에서 조선 후기의 경제 사항을 안 물어볼 수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들. 대동법, 모내기법, 상품경제 확산, 뭐 광산의 활성화, 그 다음에 장시의 확산, 민간수공업의 발달, 그 다음에 대외교류의 촉진, 이런 것들, 사상의 성장, 공인의 성장, 보부상의 확산, 이런 모든 내용들이 조선 후기의 경제를 알 수 있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조선 후기의 경제 문제는 빠지지 않고 한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죠. 됐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조선이 저물어가는 모습이죠. 자, 순조 이후부터 약 60여 년간 쭉 지속됐던 조선의 추락, 바로 세도정치. 세도정치, 이게 이제 19세기죠. 세도정치. 이 세도정치 때 홍경리은안이라던가 그 다음에 임술농민봉기 정말 또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니까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시대 때 여러 새로운 사상의 확산이라던가 뭐 미륵신안, 뭐 예언사상 이런 것들이 나타났고, 특히 요 시기 때는 서학이라는 학문과 동학이라는 학문이 비교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의 역사도 흐름에 걸맞게 여러분들 시기 구분을 해놓고 각각 시기별로 어떠한 정치 세력들이 성장했고 그때 어떠한 정치적 사건들이 있었는지 정치사를 중심으로 공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외란과 호란, 이 양란이라고 하는 대외 관계에 있어서 굵직한 사건들을요 정확히 파악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조선 후기의 경제 내용이 빠지지 않고 출제된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자, 이제 두 페이지 남았습니다. 자, 바로 우리 역사에서 가장 우울한 바로 암흑기였죠. 바로 일제강점기인데요. 일제강점기를 보기 전에 바로 근현대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의 개항기입니다. 개항기, 개항기. 자, 여러분들 개항기와 그 다음 페이지라고 할 수 있는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마지막에 현대사까지, 1945년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고 48년 후에 정부 수립이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이명박 쭉 가기까지 현대사까지. 우리가 이 시기를 근현대사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사를 공부할 때 크게 두 토막 내서 공부한다면 전근대 파트와 그 다음에 개항기부터 현대사까지 아우르는 근현대사 파트로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한능검인 시험 문제가 약 50문항 중에서 거의 절반이 전근대 파트고 또 거의 절반이 바로 이 개항기 파트부터 근현대사 파트입니다. 사실상 여기서 선생님이 좀 더 에너지를 쏟으면서 조금 더 많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선생님과 함께 자 개항기부터 바로 근현대사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개항기 때부터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항기 시작은요 우리 한국사에서 고종 흥선대원군 때부터 이야기합니다. 흥선대원군의 정책, 당시 조선이 내부적으로는요 세도정치 때문에 정치사회가 문란해졌고요. 맞죠? 대외적으로는요 통상개화론, 즉 통상수교 요구가 외세에 의해서 빗발치게 있었죠. 이러한 대내외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원군은요 나라 안으로는요 왕권강화, 나라 밖으로는요 통상수교 거부정책, 그리고 뭐 나라 안으로는 민생안정까지 포함할 수 있겠죠?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바로 대원군의 개혁정치입니다. 대원군의 개혁정치 꼭 기억하셔야겠고요. 나라 밖에서 있었던 대표적인 병인 양요라든가 신민 양요라든가 이 두 가지 양요 전후에 있었던 사건들을 여러분 흐름에 따라서 또 정리를 해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나서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합니다. 친정을 하게 되고요. 고종의 바로 비었던 명성황후, 우리가 흔히 민시정권, 민비정권이라고 하는데요. 요 시기 때 있었던 개화정책의 쭉 흐름들, 그 속에 있었던 부작용들이죠. 선생님 여기는 흐름을 잡는데요. 흥선대원군, 강화도죠. 맞죠?
톡니기무함은 조미수통상주약, 그 다음에 이모굴란 맞습니까? 흥깡통조림 순서, 그 다음에 갑신정변,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과 갑오개혁까지. 물론 을미개혁도 있습니다. 아관파천 이후에 독립 앞에 대한제국까지 쭉 이어지는 거죠. 흥깡통조림, 이 통조림 값이 똥값입니다. 얼마냐고요? 저도 몰라요. 얼마야? 을미야! 을미야. 을미사변. 아! 아관파천이죠. 흥깡통조림값 똥값. 응? 얼마야? 을미야! 자, 여러분들 이 흐름들 딴딴따다단딴딴딴따단 요 모든 게 출제 포인트야. 정말로. 흥선대원군 단독 문제로 나올 수 있고요. 강화도작 단독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통리기무함은 자체는 단독 문제로 나올 수 없겠지만 이 통리기무함이 개화정책 추진기구로서 개항 이후에 쭉 정치적 어떤 흐름과 상황을 묻는 가운데 키워드로 나올 수 있겠고요. 조미수 통상주약 단독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모굴란 결과 시험에 너무 중요하고요. 갑신정변 내용과 결과 또 너무 중요합니다. 맞죠? 동학농민운동과 갑오개혁은요 별표를 무지무지 차야겠죠. 역시 한능검 시험에서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단골 포인트입니다. 맨날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을미개혁과 아관파천 이후에 독립협회와 대한제국. 이런 큰 개항기 흐름 속에서 개항의 흐름에 적극 찬성하고 지지하며 개항을 앞장섰던 개화파 세력이 있다면 조선의 전통적 가치와 질서를 수호하면서 변화를 싫어했던 위정척사 세력이 있죠. 그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 쭉 사건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기억하셨겠죠. 이렇게 개항기의 끝은 결국 우리나라가 식민지, 일본에게 이제 식민지라고 하는 문턱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개항기의 끝은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 일제에 넘어가는, 일제에게 나라가 넘어가는 그 과정들. 여기도 또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우리 일제강점기입니다.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는 공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자, 1910년대 무단 통치. 3.1운동 이후에 일제 통치 방식이 변화해가지고 20년대 문화 통치. 맞죠? 그리고 일본이 31년 만주사변과 37년 중일전쟁을 잇따른 침략전쟁을 통해 자 제국주의 국가로서 더 발돋움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일본이 자신의 침략전쟁을 좀 더 수월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식민지였던 조선의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수탈하기 위한 이른바 민족 말살통치 시기. 1910년대 무단통치 시기. 그 다음에 20년대 문화통치 시기. 3, 40년대 민족 말살통치 시기. 이렇게 시기 구분해놓고 톡톡톡 던지면 탁탁탁 튀어나오는 파트가 이 일제강점기 시대 바로 포인트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10년대, 20년대, 3, 40년대 이렇게 나눴잖아. 여러분들이 여러분 여기서 10년대 때 우리의 독립운동이 어떻게 나라 안과 나라 밖으로 전개됐는지, 20년대 문화통치 시기 때는요 우리 나라 안과 나라 밖에서 어떻게 민족운동이 전개됐는지, 3, 40년대 때는요 어떻게 우리의 민족운동, 독립운동이 전개됐는지 이렇게 시기별로 공부하시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가 사실상 많은 학생들이, 많은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곤혹스러워하는 파트인데요. 선생님이 그래도 일제강점기 반드시 나온다는 출제 포인트는 확실하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점쟁이어서가 아니라 시험이라고 하는 이 특성상, 특히 이 한능검이라고 하는 시험의 특성상 나올 수 있는 건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정통성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우리 역사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정부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정부의 뿌리, 임시정부를 무조건 물어보고요. 그 임시정부라는 게 바로 3.1운동의 결과값이기 때문에 3.1운동을 또 반드시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3.1운동과 임시정부가 시험에 안 나온다? 한능검 시험이? 아니야. 너무 오버해서 말했나? 너무 세게 말했나? 아,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또 본질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의 뿌리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정통성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한국사 학습의 또 다른 본질적 이유이기 때문에 이 한능검 시험이라고 하는 특수성에서 임시정부와 3.1운동은요, 무조건 출제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밀도 있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그 다음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변천사가 또 잘 나옵니다.
처음에 상하이에 있었다가 나중에 충칭으로 옮겨가는 그 시기까지 여러분들 이 전후 과정들을 꼭 기억하셔야겠고요. 특히 이제 상하이에서 한일애국단이 조직돼가지고 이봉창 선생님, 윤봉길 선생님, 이 봉봉 브라더스를 꼭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되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 문화 통치라고 하는 일본의 통치 방식의 변화 속에서 일본에 타협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을 타협적 민족주의라 그러고요. 여기에 맞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20년대 이후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이 사회주의 세력과 연합하는 바로 신간이라고 하는 단체가 결성되게 된다는 거. 신간에 역시 정말 출제 자주 되는 단독 문제입니다. 그리고 20년대 이 문화 통치 시기 때 우리의 민족주의 운동과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겠죠. 자, 말씀만 드릴게요. 민족주의 운동으로는요, 특별히 이제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볼수 있어요. 민족주의 계열의 운동은 실력 양성 운동. 여기서 말하는 실력 양성이라는 게 바로 산업과 교육을 일으키자라는 거죠. 그래서 산업을 일으키자는 물산 장려 운동이 있겠고요. 교육을 일으키자라고 하는 민립대학 설립 운동이 20년대, 20대 때 있었던 운동이었고, 자,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은요, 아무래도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와 농민들이 주도했던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맞죠? 그 밖에 학생운동이라고 할수 있는 60만세 운동, 광주 학생항일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말씀드렸죠? 노동운동으로는 암태도 소작쟁이, 농민운동으로는요, 노동운동으로는요, 원산총파업, 농민운동으로는요, 암태도 소작쟁이, 그 밖에 소년운동, 그 다음에 여성운동 근우회라던가, 백정운동, 형평운동이라던가, 어린이, 학생, 어린이, 어린이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민족운동들이 다 20년대 때 두드러졌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일제강점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무장투쟁사입니다. 항상 3점짜리로 출제가 되곤 하는데요. 무장투쟁사. 자, 1910년대 무장투쟁은요, 독립운동 기지건설 단계였죠. 주로 간도와 연해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고요. 20년대 때 3.1운동 이후 무장투쟁에 꽂힙니다. 바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각각 위치와 군대와 인물까지 잡아야겠죠. 예를 들어서 봉오동 전투 위치가 두만강 위에고요. 그 다음에 대한 독립군을 이끌었던 홍범도 장군을 꼭 기억하셔야겠죠. 청산리 대첩은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알고 있죠? 김좌진 북로공정서. 자, 그러다가 이런 20년대 때 무장투쟁사에서 자, 두 가지 승리가 있었다고요.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그 이후에 실은 있었습니다. 간도 참변, 자유시 참변, 뭐 미스협정 이런 흐름 속에서 결국 30년대 때 한중연합작전으로 귀결되기까지 이 무장투쟁사가 정말 또 중요하죠. 무장투쟁사는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무장투쟁사는 30년대를 우리가 공부할 때는 자, 20년대 때는 만주만 보면 되는 건데 30년대 때는요 이 만주 지역과 중국 본토 지역, 관내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여기를 구분하셔가지고 단체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한중연합작전은 아무래도 만주사변 이후니까 여기 있었던 사건들이고요. 관내에 있었던 건 바로 민족혁명당, 나중에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 그리고 충칭에서 한국광복군이 창설되는 모습까지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촘촘하게 상당히 어려운 파트거든요. 공부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일제강점기 정리하겠습니다. 시기별로 일제의 통치 방식을 파악해라. 오케이? 그리고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3.1운동과 임시정부를 밀도 있게 공부하라. 그 다음,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이 20년대 때 활발해졌는데, 특히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어떤 민족일당 운동인 바로 신간회가 결성됐다라는 거. 그 다음, 무장투쟁사.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문화입니다. 문화. 우리 말과 우리 글과 우리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보였는지. 맞죠? 그게 이제 문화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챙겨야 할 내용들이 되겠죠. 아, 자, 마지막입니다. 10번째입니다, 10번째. 자, 10번째 주제, 바로 현대사죠, 현대사. 자, 우리 현대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민주주의의 발전과, 그 다음에 경제 발전, 경제 성장입니다. 자, 35년 동안 일제에게 식민 통치를 당했고요. 해방의 기쁨도 잠시 남과 북이 분단이 되었습니다. 그 분단의 결과값은요, 6.25전쟁이라고 하는 동족상잔의 비극이었고요. 이런 식민통치와 전쟁을 딛고 선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성장해 갔는지 보는 게요 내용의 모든 내용들이죠. 크게 우리는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식민통치와 전쟁을 겪은 나라, 이 민족이 민주주의를 이루고 경제성장률을 이루었다는데 불과 반세기도 안 걸렸다는 거야. 정말 자랑스러운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능검 시험에서, 한국사 시험에서 낼까요 안 낼까요? 무조건 출제입니다. 무조건 출제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출제 포인트죠. 자, 우리나라가 분단이 되는 과정을 안 물어볼 수가 없겠죠. 즉, 정부 수립 과정. 다시 말하면 분단이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그 과정, 모스크바 3국 외상 예우에, 맞죠? 미소 공동위원회가 있었고요. 정읍 발언이 있었고요. 좌우합작이라고 하는 정말 희대의 정신이 있었죠. 좌우합작이라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남북협상, 분단을 막기 위한 남북협상의 노력. 요 두 개를 비교하셔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 결국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정부 수립이 됐죠? 정부 수립 이후에, 자, 민주주의의 실현입니다. 민주주의의 실현. 그리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룬 민주주의의 발전 모습이 출제 포인트죠. 자, 암기 비법을 좀 드린다면요. 456입니다. 456, 456, 456. 4.19 혁명, 60년 이승만 자유당 정권에 맞선 민주주의 운동이었죠. 그 다음에 5. 5.18이죠, 5.18. 80년 전두환 신군부에 맞섰던 광주 시민들의 저항이었죠. 그 다음에 4, 5, 6, 6, 6. 1987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87년. 결국 민주주의를 이루고 대통령 직선제와, 맞죠? 민주주의를 결국 정착시킨 87년 6월 민주항쟁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실현이라고 한다면 이제 3.15 부정선거, 5.16 군사정변, 뭐 10월 유신헌법. 유신헌법 시험에 정말 잘 나오고요. 우리 현대사는 출제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함영도, 노태우까지 이 네 명은 꼭 잡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공부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대통령. 그리고 이 대통령에 따라서 어떤 민주주의의 실현과 사건이 있었는지, 어떤 민주주의의 실현과 그 극복하는 발전 노력이 있었는지, 이게 바로 현대사 출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인 발전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와, 우리 선사 시대부터 그 다음에 현대사까지 페이지별로 선생님이 시험에 나오겠다, 이건 나올 수 있겠다, 이건 정말 꼭 나온다라고 하는 출제 포인트들을요 여러분들과 하나하나 짚어보았는데요. 자, 이 방대한 역사의 이 한국사의 흐름을 이렇게 한 강의에 담아낸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였지만 진짜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과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한국사를 좀 쉽고 편하고 사랑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마음가짐 속에서 좀 두서웠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자 출제 포인트들을 초스피드로 흐름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역사는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역사는요 나무를 보는 과목이 아니고 전체 숲을 봐야 된다라는 과목입니다. 하나하나 보지 마시고요. 전체 큰 틀 안에서 하나하나 보는 게 역사 학습에 있어서 고득점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선생님이 꼭 뒤에서 응원하면서 앞으로 많은 컨텐츠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인사드리는 그런 민석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고생 많았습니다.